초등학교 2학년 천재전 교과서 7과 리슨 앤 스피크 두 번째 시간 들어왔습니다. Did you go hiking yesterday? 자, 여기 딱 보니까 go hiking이 나오네. go ing 그럼 무슨 뜻이다? 뭐뭐? 하러 가다 이런 얘기지. go swimming 그럼 수영하러 가다. go fishing 그러면 낚시하러 가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hiking은 동명사야. 오케이? 그다음에 did로 물어봤네. 과거에 대해서 물어봤어. 당연하지. yesterday가 왔는데 여기다가 do you라고 물어볼 리가 없겠지. 당연하지. 자, 그래가지고 어제 hiking하러 갔니? 그랬어. no. 그럼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 I don't일까? didn't일까? didn't. 앞에가 디드로 물어봤으니까 디드로. 그래가지고 말이야, I was so sick that I went to see a doctor. 자, 영어에서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소하고 대신데, 소가 나온다 그럼 반드시 뒤에 대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해석은 시작. 너무 땡땡이해서 그래서 뒤에 거 하다 이런 식의 해석. 그러니까 결과 같아, 원인 같아. 앞에 거 해서 그 결과로, 그렇지. 결과로 뒤에 거 하다라는 결과 용법의 대시야. 자, 결과 부사절로 갈수 있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된다? 나는 의사를 만나러 간 거야, 진찰 받으러 간 거야? 진짜 진찰 받으러 받으러. 갔습니다. 자, 지금 잠깐. 이게 접속사가 있다 왔다 그러면 항상 무슨 일치? 시제 일치. 앞에가 워즈지? 그럼 뒤에는 고라고 하면 안 되고, 왠지.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도 과거로 써야 된다는 원칙. 근데 이걸 만약에 그거 알지? 막 so that can't는 뭐 to로 바꾼다. 기억하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 How was the movie? 이 영화 어땠니? 하고 물어봤어. 과거로 물어봤네? 그럼 당연히 과거로 대답해야지. It's so boring. 시험에 나올 강력과 후보. Boring. 대박 중에 boring. 왜냐면 볼은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야. 이걸 가지고 분사를 만들어. 그러면 하나는 뭐야? 볼드도 있고 하나는 보링도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지루하게 된, 지루하여 진 이런 뜻이고, 이건 지루하게 하는 이런 뜻이. 뭐뭐하게 하는. 그럴 때 감정형 분사일 때 사람이 좋아할 때는 이디 쓰고 사물이 좋아할 때는 ing 써라. 기억나지? 오케이. 자, 여기 사물이잖아. 영화. 영화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볼드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돼? 보링 써야 된다. 시험에 나올 90% 확률이 바로 이런 거다. 중학교 2학년은 이런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so that을 봐야 돼. 너무 그럼 이 자리에 so 대신에 to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됐나? 안 된다. that 때문에. 대신랑 같이 다니는 건 항상 so다. to는 to 부정사랑 같이 다닌다. 그래서 항상 호응을 이루는 어휘도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해보자. 나는 너무 지루했어. 그래서 나는 그거 내내 잤다. 여기서 이 through는 무슨 말이냐면 뭐뭐를 이렇게 통과한다, 이게 지나간다는 뜻도 있지만 그 내내 동안에 이런 뜻도 있어.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래서 그 영화 내내 잤다. 자, 별표해도 될것 같아. 중요했어.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자. Look at the poster for the magic show. 매직 쇼를 위한 포스터를 봐라. Look at. 근데 여기다 s를 빼지면 안 되지. 만약 s를 뺀다 그러면 보이다가 되지. 봐라가 아니지. 자, 그래서 매직 쇼를 봐. Wow, I'm really interested in magic. 나는 정말 마술에 관심이 있어. Be interested in은 시험에 나올 강력한 우승 후보야. 대박.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interested다. 사람이네. 그러니까 interesting 쓸까? it 쓸까? 이게 그렇지. interesting을 쓰고 싶은 욕심이 막들 거야. 근데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게 느껴져야 돼. 확 느껴져야 돼. 오케이. 나는 매직에 관심을 갖게 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내가 갖게 된 거야. 오케이. You know, I have two tickets for today. 나는 오늘 티켓이 두 개가 있어. Can you come with me? 나랑 같이 갈래? 그랬어. Can you? 갈래? 가줄래? Can you? Great. Thanks a lot, Mina. 고마워. 많이 고마운데. It starts at 7. 시간 앞에 전치사 S지. 작은 시간에는 at, 큰 시간에는 in이지. 7시 에. 그것은 시작해. Can you make it at 6? 6시 올수 있니? Make it. 별표 100만 개. 자, make it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시간에 맞게 도착하다. 이런 뜻이 있지. 그리고 맞아. 시간에 맞게 도착하다. 즉, 오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엄마, 내가 해냈어요. 성공 해내다. 아유, 그 사람 해내지 못했네요. 아유, 오는 길에 죽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해내다. 이런 뜻이 있다. 여기서는, can you make it? 그러면 한 단어로 써라. Can you meet at 6? 6시에 만날 수 있니?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meet로도 바꿔서. 원하는 건 뭐냐면 올수 있냐 만날 수 있냐 이거니까 meet로 바꿔 쓸 수도 있겠지. 같은 뜻은 아니더라도. Let's meet. Let's 다음에 뭐 나온다? 동사 동사원형. 원형. 그렇지. Let's를 세 단어로 써라. Shall we? Why? Why don't Why? we? don't you야 we야? We. we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두 단어로 써라.
shall we? 아이, 동사 원형 훌륭해. 그래서 이게 동사 원형이라는 거지. 더 일찍 만나자. 그리고 have 먹자. 지금 뭐에 대한 병렬이야? and가 나오면 병렬 중요하다 그랬지? 병렬. 왜 병렬이 중요하냐? 보니까 뭐에 대한 병렬이야? 여기 만나자. 먹자. 둘다 동사 원형이네. 왜 원형을 써야 됐지? let's meet, let's have야. 다 뭐에 걸리는 거냐면 let's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모양이 똑같아야 돼. 아유 중요했어. 자 우리 더 일찍 만나자. 저녁 먹자. 뭐 하기 전에? 그쇼 하기 전에. 그래 놓고 제안하고 있지. 5시 반은 어때? 왜냐면 7시 시작이니까 좀 일찍 만나야 되잖아. 리스 키친에서 5시 반에 만나자. 오케이. 거기서 보자. 여기서 거기는 어디야? 여기지? 네. 장소. 그곳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 오른쪽을 먼저 하자.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Are you interested in Korean gardens? Yes, I am. I'm going to visit Cheongbokgung this Saturday. Will you come with me? Sounds great. Can you make it a five? Alright, I'm afraid I can't. 아우, 누가 가르쳐줬는지 영어 정말 잘 읽는다. Are you interested in? Are you interested in? 또 나왔네. 어디 어디에 관심 있니? 결국은 관심 있냐라는 거 물어보면 좋아하냐야, 싫어하냐야? 좋아하냐를 물어보는 거지. Do you like라든가, do you love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같은 바꿨을 수 있겠네? Korean garden 좋아하니? 비동사로 물어봤네? 그럼 비동사로 대답해야지. 여기 yes, I do라고 하면 안 되겠지.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한다. 자, 그 다음 이거 시험에 나올 후보 30% 확률을 가지고 있고 I'm going to visit. Be going to는 무슨 뜻이지? 뭐뭐 할? 왜? 할, 할 예, 할 것이다. 것이다. 근데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그래서 visit를 잘 봐야 돼. 만약에 원형이 안 나오고 명사가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이 돼? 뒤에 명사가 나왔다. 그럼 진행형이겠지. 가는 중이다라는 진행형으로 쓰이겠지. 가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중요했다. 자, 창덕궁을 방문할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Will you come with me? 나랑 같이 갈래? Will you? Will you는 뭘 말하는 거지? 갈래? 뭐지? 제안하고 있지? 제안하고 있어. 뭐 할래? 제안하고 있어. 꼭 제안이 Why don't you? 뭐 있잖아. 이런 것만 제안이 아니지. Would you like to도 제안일 수 있고. Sounds great. 여기 sound는 왜 S 붙였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S 붙이는 거잖아. 주어 없는데? 주어 어디 갔어? 앞에는 is라든가 that이 생략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사운드라고 쓰면 안 되고 사운즈라고 써야 돼. 그리고 사운드가 무슨 동사지? 감각동사지. 감각동사 뒤에는 뭐 나와야 된다? 형용사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가끔 장난칠 수 있겠지? great에다가 살짝 ly를 붙여버리는 거야. 그럼 맞아 틀려? 형용사가 아니지? 틀려 틀려. Can you make it a five? 5시에 만날 수 있겠니? Alright, 좋아. 근데 만날 수 있으면 alright, 만날 수 없으면 I'm afraid I can. I'm afraid 정도는 붙여줘야 좀 예의가 있는 거지. 아우 유감스러운데 미안한데 아나못갈것 같아. 이 정도 해줘야지, 그치? 그래야 마음 상하지 않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읽어보자. 시작. How wonderful the changes are after the many things change in a day. Yesterday the bird was too weak to catch the worm, but now it is strong enough to catch it. What about me? I was too big to get into the doghouse yesterday, but now I am small enough to get there. 네가 읽은 바로 여기가 시험에 나올 100만 개라고 말하면 안 되고 완전 100퍼. 이거는 반드시 여기서 지금 뭐 수십 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봐봐. 먼저 첫 번째. 여기 느낌표 보이지? 느낌표가 있어. 무슨 문? 감탄문. 감탄문 들어봐서 와, 뭐뭐하구만 이런 거. 감탄문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첫 번째 감탄문은 화우형 주동. 기억나? 하우 어떻게 형 주동할 수 있어? 그다음에 와러 혁명 주동. 이거 다 외웠던 거야. 감탄문. 자, 와러 혁명 주동. 이게 바로 항상 감탄문 이렇게 생겼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뭐뭐하구나, 매우 뭐뭐하구나 감탄하는 거야. 와, 예쁘다. How beautiful you are. 뭐 이런 거. 그래서 하우 형주동 와러 혁명주동을 외워놨어. 따라해볼래? 하우 형주동 와러 혁명주동. 형주동 말 잘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what이나 how나 정말 매우란 뜻이야. 근데 얘랑 얘랑 차이는 뭐냐? 명사가 있으면 what을 쓰고 명사가 없으면 how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봐. 여기 왜 how 썼잖아? how 형주동 그지? 여기 명사 없잖아.
그래서 하우스인 거야. 만약에 여기 자리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 왔으면 되는데 안 돼. 어, 여기 명사 없잖아.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얘는 형용사고. 그래서 해석해볼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정말 매우 이렇게 해석하라고. 정말 원더풀 훌륭하구나 그 변화들은. 됐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험에 나올 후보 감탄문. 확률은 80% 감탄문. 중학교 2학년이니까 80%나 되는 거야. 대단한 거야. A Jeff the dog. 개, Jeff. Many things change in a day. 하루아침에 하루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근데 change가 뜻이 두 개야. 바꾸다, 바뀌다. 뭘까 여기는? 바뀌다. 바뀌다.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하루에. 어제 the bird. 어제는 과거부사네. 과거부사가 무슨 시제 온다? 과거 시제 오지 현재 완료 시제 쓰지 않는다지. 어제 그 새는 너무 약했고 뭐 하기에? 어, 잡기. 그렇지. 우리는 투투를 배웠어. 투 땡땡이 투 지렁이구먼. 그렇지. 지렁이 하기에 너무 땡땡이한 이런 뜻이지. 지렁이 하기에 너무 땡땡이한이라고 해석했어. 시작 벌레를 잡기에 너무 약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투투는 뭐랑 바꿀 수 있지? 투투는 투덜거리는 거. 어, 투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 투덜거리는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투투는 요 투랑 똑같이 바꿀 수 있는 게 쏘. 그 다음에 쏘가 오면 투 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라 뭐 온다? 데. 어,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온다? 캔트. 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투투는 쏘데캔트로 바꿀 수 있다. 투투는 쏘데캔트. 투투는 쏘데캔트. 괜찮지? 그래서 이 투투 쏘데캔트를 여기서 어떻게 바꾸는지를 봐보자. 바꿔보자. 요거를 뭘로 바꿔? 투. 쏘. 쏘. 오케이. 그러면 위그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투는 없애. 어, 그 다음에 됐 써야 돼. 잠깐. 문제가 있네. 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접속사. 오케이. 접속사가 오면 항상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모든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일형식이든 이형식이든 삼형식이든 완전한 문장. 주어는 누구야? 너무 그 새가 약해서 벌레를 잡아. 어, the bird야. it으로 받으면 되겠네. 그치? it. 소문자 it. 그래서 can't, couldn't. couldn't. 그렇지. couldn't야. 여기는 was니까 can't가 아니겠네? couldn't. 그 다음에 동사는? couldn't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사야지. 어, catch. 그 다음에? 더 웜쓸까 말까? 쓰지. 써야지. 왜?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온다 그랬잖아. 네. 어, 그래서 똑같이 목적어까지 끝까지 다 써줘야 돼. 이게 바로 소대수로 바꾼 구문이야. 근데 만약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소대수로 바꿔라. 소대수로 바꿔라. 그러면 so weak that it couldn't catch the worm 이렇게 바꾸는 거야. 한번 써볼래?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문장, 요 문장은 시험에 나올 거의 99.9%. 여기 100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100이라고 얘기해도 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100%. But now it is strong enough to catch it. 요거. 아, 대박 대박. 이거는 유명한 어떤 구문이야? 시작.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구문. 그렇지.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구문이야. 이걸 외워줘야지. 시작.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해석은 어떻게 할까? 뒤에 거 하기에 충분히 뭐. 맞아. 충분히 앞에 거 한. 그렇지. 충분히 앞에 거. 물론 이 자리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지. 인어프는 부사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때 부사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뒤에 거 하기에 충분히 뭐 앞에 거 하기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형용사 나오네. 형용사 인어프 투부정사 나왔네. 해석해볼까? 그것을 잡기에 뭐뭐 하기에. 그 다음에 이건 충분히, 충분하니 아니라 충분히, 강한,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나 그것은 지금 그것을 잡기 충분히 강하다. 그럼 그게 뭔데? 앞에 있는 it은? it이 뭔데? the bird. 어, the bird. 뒤에 있는 it은 뭐야? 뒤에 있는 it은? worm. worm. 어, the worm. 벌레. 그치? 그러면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를 뭘로 바꿔라? 형용사 enough. enough. 투부정사를 뭘로 바꾸니? 아, so. enough가 so와 같은 뜻이야. so랑 같은 뜻. 그러니까 거의 뭐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so 땡땡이 that. 그 다음에 뭘로 바꿔? can이야 can't야? can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는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는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다. 아까 투투는 뭐랑 바꿀 수 있지?
so they can't.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는 so they can으로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얘는 뒤에 거 하기에 충분히 앞에 거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 앞에 거에서 그래서 뒤에 것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바꿔볼까? 자, 바꿔보자. enough랑 뭐랑 바꾸라고? so. 앞에는 똑같이 써. it is 이렇게 써줘. it is so. 그 다음에 enough하고 so의 차이는 enough는 형용사 뒤에 쓰는 거고 so는 형용사 앞에 쓰는 거야. strong. strong 써주고. 그 다음에 that 써줘야지. so는 that만 같이 다닌다 그랬지. 그 다음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된다 그랬지. that 뒤에는. 주어는? 주어는? the bird. 여기 the bird잖아. 그치? it. 그 다음에 can't야? can이야? can. can. could 쓸까? can 쓸까? could. could? 여기 현재형인데? can. 응, can. 오케이. 그다음 뭐 쓸까? catch. 막 catch. it을 쓸까 말까? it. 써요. 써야 돼. 왜? 안 쓰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잖아요. 됐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강해서 자, 너무 땡땡이 해서 너무 땡땡이 해서 그래 재훈아 조금 한숨 자다가 아니 아니 너 피곤하면은 한 5분 자다가 해도 돼. 괜찮아? 집중력이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can.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So strong that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유 중요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장들을 so they can을 to로 to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야. 자 갑시다. 또 이번에 I was too big to get into the dog house yesterday. 나는 너무 컸어. 뭐 하기에? 그 개집에 들어가기에 너무 컸어.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 이 문장도 바꿀 수 있겠네? 자, 바꿔보자. 시작. I was. 자, to 대신. So. 그 다음에. Big. 그 다음. That. That 다음에 무슨 문장? Can't. 완전한 문장. Can't가 아니지. 주어, 동사 빨리 찾아야지. 주어. 주어는 누구야? The bird. The bird가? 여기 왜 bird가 와? I was too big. 에이? 주어가 I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Me. I. 주어 자리는 주어. I. 그 다음에. Couldn't. Couldn't 좋다. couldn't? 좋아. couldn't 그 다음에 그냥 뭐 쓰면 돼? get into the dog house yesterday 끝까지 써주면 되지. 괜찮아? 그래서 I was so big that I couldn't get into the dog house yesterday 까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남았네. but now I'm small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 구문 또 나왔네. 시작. 뒤에 거 하기에 거기 가기에 충분히 small, 작은. 근데 여기 get there를 뭔지 알지? get into the dog house를 말하는 거지? 그 get 집 안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히 나는 지금 작다. 얘기하네? 그러면 이거를 바꿔라. 바꿔야지. 시작. enough 대신? to. so. so. 그 다음에? so. small. small. 그 다음? that. 그 다음 주어는? I. I. 그 다음? can. can이야? could야? can. 현재니까 can. 그 다음 get there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기 뒤에가 get there이니까 괜찮지? Are you interested in history? 아까도 계속 반복됐지? 전치사 이건 어디 어디에 관심이냐? 역사에 관심이니? 비동사를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한다. no I don't가 아니라 no I'm not이야. 중요하지. I'm interested in music. 난 음악에 관심 있어. Let's go to the recycling center this Friday. 우리 재활용 센터에 가자. Let's 다음에는 동사 원형. Sounds good. 좋아. Can you make it at 5? 5시에 올 수 있니? 미안한데 못 갈 것 같아. 6시 어떠니? 좋아. 있잖아. 좋단 얘기 있잖아. Fine with me 이런 거. OK만 외우지 말고 이런 거 하나. Fine with me 하나. 저에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자. 자, 한번 읽어보자. What do you think of my piggy bank? 내 저금 통장. 어떻게 생각하니? 특별히 중학교 2학년의 what do you think of은 90% 확률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what do you think of은 무엇을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어떻게 응, 어떻게야. 그러니까 어떻게로 해석이 되니까 자꾸 뭐 쓰고 싶어져? how를 쓰고 싶어지잖아. 근데 여기는 how가 아니라 뭐 쓴 거야? what을 쓴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 how 쓸까? what 쓸까? 아주 고민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think 다음에는 of나 about 같은 전치사가 꼭 와야 돼. 그래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건 what이랑 of를 놓치지 않으면 이 문장 아주 잘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의견 물어보는 거지, 의견.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무슨 뜻이냐면 어떠냐? How do you like와 비슷해. How do you like와 같은 뜻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니? 이런 뜻이야. 아주 중요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그 다음에 I made it. I out of a paper cup. Paper cup. 난 종이컵으로 그거 만들었어요. Of, out of 동그라미. 뭐뭐세 밖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으로라는 뜻도 있어. 그렇지. 으로. 그리고 some cardboard. 그리고 좀 카볼드로. 그냥 카볼드로 잘 봐봐. 골판지인데 S를 왜 안 붙였어? 여기 썸이 몇몇 사건이 좀 많으니까 S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붙였을까? 왜 안 붙였을까? 이유가 뭘까? 셀 수가 없으니까 안 붙였겠지. 셀 수 없는 명사에는 S 붙이면 안 되지. 아무리 썸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지? 자,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별표. 그 다음에 It's cute enough to catch my eye every day. 야,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Enough 다음에 동명사와 투부정사와? 투부정사 오지? 네. 여기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다가 catch라고, catching이라고 써놓으면 아 틀렸구나 찾을 수 있어야 돼. 형용사 이라프 투부정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해석은 뒤에 거 하기에 충분히 앞에 거 한 오케이. 해석해볼까? 나의 눈을 잡기에 충분히 귀엽다. 그치?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랑 바꿔야 돼? 형용사 이라프 투부정사는 so that? Can. 그렇지. 그래서 바꿔봐. 시작. It. 응. is 대신 뭐 써? so 그 다음에 cute that 주어는 누구야? that 근데 주어 my eyes 아, 왜 그래? 주어가 여기 있잖아. 주어 찾아야지. it 그거 그게 내 눈을 잡는 거잖아. piggy bank it can이야? could야? can이지? 응 can 그 다음에 뭐 써? catch my I every day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잠깐만.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So I put some money into it every day. 내가 그것을 내가 돈을 some money네. money 뒤에도 s 안 붙었네.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렇지. 아까 cardboard처럼 종이는 셀 수 없잖아. 그것 안에 여기서 이 시가를 키는 건 뭐야? 그거 안으로. 오, 맞아. 안으로. 매일. 그거 안에다가 내 돈을 좀 나는 넣어. Someday 언젠가 I will have enough money. 자, enough 나왔다. 이 선생님들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거점. 뭘 시험에 낼까를 생각해. 이게 바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있는 시험 후보야. enough. enough가 뜻이 충분한이란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 그치? enough가 충분 히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 있잖아, 머니는 명사잖아. 그래서 enough가 앞에서 수식한 거야. 근데 충분히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잖아.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enough가 뒤에서 수식해.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봐봐, 여기 큐트는 형용사지. 네. 큐트는 형용사니까 지금 enough가 뒤에서 큐트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얘는 명사니까 앞에서. 얘는 형용사니까 뒤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항상 이거는 지금 중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위치는 중요해. 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기본이 있는 애들이고 이런 게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기본이 없는 애들이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기본이 있는 엘리트라고 부르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직도 중학교 학년 실력도 안 됐으면 이제 5등급, 4등급 이렇게 쳐지는 거야. 자, 그래서 someday 언젠가 나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될 거야. 뭐 할 돈? 새로운 핸드폰을 살 충분한 돈.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네. 뭐뭐 할 돈이니까. 괜찮지? 여기까지?